어떤 프리킥 득점 위치와도 비슷한데요. 김세호 오른발로 때립니다. 김세형입니다. 스코어 1대 0. 야, 수비벽을 뚫고 들어가면서 김혜찬 골키퍼가 어쩔 수 없었던 슈팅. 이런 프리킥은 막아낼 수 없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른 시간에 김세형이 프리킥 기회를 만들어냈고요. 이것은 수비벽 맞고 굴절이 되면서 김혜찬 선수가 역동작이 좀 걸렸었고요. 김세형 선수가 프리킥점 준비를 할 때 굉장히 전략을 잘 짜왔다,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13분경 슈팅! 깔끔하게 들어갑니다. 정인지영 스코어 1대 1. 시원한 페널티킥. 팀에게 소중한 동점골을 안겨줍니다. 아, 이렇게 깔끔하게 방향을 속이면서 벤치에서의 박수 환호를 이끌어냈고요. 너무나 깔끔해서 뭐 더할 나위 없었던 페널티킥이었습니다. 오른발은 낮게 깔리면서 구석으로 정확하게 김민승 골키퍼 완벽하게 속이고 부산 아이파크 U18의 골문을 철렁이게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